안녕하세요. 해튼TV입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 남쪽 구역 중에서 2023년 9월 입주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명 뉴타운 14구역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 사업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42번지 1원이며 사업 면적은 약 5만 6천 제곱미터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14개동 1187세대로 이중 조합원 수는 663명이며, 그 중에서 397세대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총 1187세대 중 실소유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5구 타입이 356세대, 8사 타입이 429세대로, 광명 뉴타운 중 유일하게 5구 타입보다 8사 타입 세대수가 많은 구역이며, 건폐율 16%에 용적률 228%, 주체 대수는 세대당 1.16대이며, 대우와 하나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중앙 잔디 광장을 비롯한 테마 쉼터 등 다양한 조경이 꾸며질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쯤인 커뮤니티 시설로는 독서실, 시니어 클럽, 피트니스 센터, GX 클럽,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입지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까지 도보 약 7, 8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향후 광명 뉴타운 완성 시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11구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덕산을 내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교통 편하면서 공기 좋은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단지, 과연 매력적인 단지임에 분명합니다. 편의 시설로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 위치한 중심 상업시설과 이마트, 전통 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은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및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과 KTX 광명역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학교는 광명 남초등학교까지 도보 약 5분 정도 소요되며, 광남중, 명문고, 경기 항공고 등과도 가까워 아이들의 통학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의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는 2011년 1월, 사업 시행 인가는 2016년 8월이며, 2018년 6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2020년 하반기 조합원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약 1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는 2020년 6월 일반 분양을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16구역은 아크프로자 유이브와 15구역은 프로지오 센트베르에 이어 광명 뉴타운 중세 번째로 입주를 하게 되는 구역입니다. 시세는 4구타의 프리미엄이 3억 2천으로 조합원 평균가는 2억 6,420만 원으로 총 매입가는 5억 8,400만 원 선이며, 5구타의 프리미엄은 3억 8천, 조합원 평균가는 3억 2,090만 원으로 총 매입가는 약 7억 정도이며, 4타입의 프리미엄은 4억 3천, 조합원 평균가는 3억 7,860만 원으로 총 매입가는 8억 860만 원이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8사 타입의 프리미엄은 5억, 조합원 평균가는 4억 1,800만 원으로 총 매입가는 9억 1,800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중도금 4회차까지 납입 완료되었으며, 잔금 50%는 2023년 하반기 입주 시 납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뉴타운 14구역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는 광명 지역이 2023년 1월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되어 언제든 전매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급격한 금리 인상의 효과로 부동산 경기가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광명 뉴타운 14구역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 사업 현장에서의 임장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다 드릴 테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